그렇다면 대원들의 개인 무술은 어느 정도가 될까? 그것을 확인한 것은 특공 무술 시간이었다. 이 무술은 백호 자세다. 707의 또 다른 이름이 백호 부대다. 포효하는 듯한 이 기세. 그런데 그 틈에서도 장난을 친다. 진짜 이상한 아저씨야, 진짜. 그러게. 머리가 얘기하겠네. 큰 사람하고. 제 싸움 이겨요. 확실히 이겼어. 불리할 거야. 아, 키 큰 사람 화반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병기 707은 뭘로 보는 겁니까? 네. 찍읍쇼. 찍읍쇼. 특공 무술은 말 그대로 인명 살상을 위한 무술이다. 이 상황은 칼을 든 적과 부딪혔을 때 칼을 빼앗아 역공하는 훈련이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심했나? 야, 빨리 이렇게 해줘야지. 이 덩어리 아프게 해야지. 뭘 대원들의 개인 무술이 평균 7, 8단. 천하의 강호들끼리 격돌하다 보니 한 번 맞으면 숨도 못 쉴 정도가 된다. 많이 아프죠? 이번에는 권총 대결.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았다. 잘 맞는 것도 기술이다. 아, 손실대. 손실대 맞았어? 잘 안 맞았어. 깜짝이야.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네. 아유, 아프죠. 근데 한 번도 아프죠. 예. 이 특공 무술이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특전사에서 특공 무술을 수련하고 있고 저희 백호 부대에서는 그 다른 부대보다 더 강하게 격파나 기타 발차기도 실전적인 발차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무술 단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무술은 군대 와서도 태권도 땄고 또 특공 무술 3단까지 땄고 밖에서도 한 10단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답하면 안 되잖아. 현재 18단입니다. 그래도 참는다. 이마로 단숨에 11장의 기와장을 깨버렸으니 무쇠라도 아플 수밖에. 하지만 707엔 더 가공할 병력도 있다. 동료는 아예 무너져버렸다. 머리 괜찮으세요? 머리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까? 예. 지금 깨신 게 지금 기어 때 몇 장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예. 그렇게 하다 닥치시거나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창고에는 깨진 벽돌과 기어장들이 수북하다. 지금 이게 훈련의 약간 산물이네요. 예. 네, 이거? 예. 깰 것 있고, 깨진 것 있고. 예. 보통 이렇게 한 번 훈련식 하면은, 훈련 한 번씩 하면 이렇게 얼마 정도 보면 기어가 한 150장 정도 들어갑니다. 기어가 예. 대리석이 7장, 홍판 10장.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성과 수줍음, 대담함과 부드러움, 긴장감과 평상심. 취재팀이 707 대원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 속성은 절제되고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내공의 힘으로 조율되고 단련된 것, 그래서 더 강하고 더 견고한 것인지도 모른다. 근본 작전관, 이동 순서는
공격 1조, 공격 2조 순으로 이동하여 공격 1조는 본청을 1층을 타격하고 공격 2조는 2층을 공중 강습 타격 훈련 작전 회의장 30분에 전원 퇴출을 실시한다. 저는 공격 1조 7번으로서 707 대대는 정예 요원들의 집단답게 전방에 전력을 자랑한다. 오늘 이 대원은 자기 팀과 함께 개별 작전을 펼치게 된다. 707의 한 개 한 개 팀은 독립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층 좌측 및 우측 폭도에 대한 경계 및 어호를 제공하며 조장의 퇴출이라는 신호와 함께 8번과 9번의 어호를 받으며 헬기의 탑승, 무차별 하향 사격을 실시하며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9월 18일 토요일 오후 연병장에서는 팀별 작전이 펼쳐졌다. 헤이, 목표 도착! 1분 전! 고, 출발! 한 개 팀에는 폭파와 화기, 통신, 의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정보를 분석해서 작전을 수립하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작전은 마치 안무가가 안무를 하듯 군더더기 없고 매끄럽게 진행됐다. 팀워크와 지휘 측에도 일사불란해 보였다. 이런 훈련은 대원들에게 작전의 창의성, 전술의 창의성을 배양시키는 기회가 된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부대를 강화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우직한 람보형보다는 창의적인 맥가이버형 특전대원을 우선하는 것도 요즘의 추세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들 하시네요. 예,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시키지 않아도. 예, 능동적으로 다 합니다. 남들 쉴 때 훈련 나가는데 어때요? 누가 시키는데. 내일은 망한 게 하나. 제가 저라도 해야지 남들이 쉴 때 저러시면은 작전으로 같이 제 일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추석 앞둔 토요일 오후 707 특수 임무 대대 대원들은 또다시 이동길에 올랐다. 순박함과 부드러움을 감추고 어느새 차가운 긴장감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707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흔들림 없는 대원들의 시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취재팀은 거기에서 헬리콥터를 내렸다. 더 이상의 동행은 허락되지 않았다.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707 특수 임무 대대. 잠시 후 저녁 하늘에 707 대원들을 태운 헬리콥터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작전 투입이었다.